필리핀에서 마지막 날 레이트 비행기 탈때 인터넷이 되어서 금요 전도학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현숙 전도님이 캄보디아 보고를 하고 계셨는데 혹시 다음 주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떨리고 힘이 드네요. 저는 필리핀 나라 담당하고 있는 최영배 장로입니다. 필리핀 레이테 사마르섬 단기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5일에서 21일입니다. 다음.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북부, 중부, 남부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북부 지역에 사역하고 계시는 홍명식 선교사님 발론가오 알류티시 사역에 있습니다. 홍명식 선교사님과 김은희 선교사님, 김지송 전도사 같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일 처음에 갔던 바기오. 지금 바기오의 알류티시의 레이 전도사와 또 그곳에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예, 산티아고입니다. 바기오 조금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에스더 목사님과 함께 하나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네시스가 결혼하여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팔라완입니다. 여기는 마닐라 집사님이 고향이기도 하고 25년도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2, 3주 일쯤이 돼서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네, 다음. 네, 다음은 세부입니다. 세부에는 데이비 성도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세부는 또 레이테와 팔라완 가기 위한 그 교두보이기도 하고 세부를 거쳐야 국내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갈수 있기 때문에 아주 더 중요한 곳인데 그 데이비 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해서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요체드리 부분이 가게 된 레이테와 사마르섬입니다. 레이테는 니자 전도인과 레아 성도의 고향입니다. 대구에서 세부까지 한 5시간 정도 걸리고 또 세부에서 국내 비행기 거의 경비행기 수준입니다. 혹시나 그때 태풍이 왔는데 떨어질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24년에 이번 단기 선교는 24년에 주신 말씀 그 황무와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말씀과 출발할 때 15일날 주일날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확인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5년 전에 박내희 목사님이 가족 휴가로 또 리자 고향인 레이테 섬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로는 단순히 그냥 니자 성도를 심방한다는 목적으로 갔는데 그곳에 이제 모교회와 연결되어서 또 집회가 하게 되고 그로 통해서 이제 레이테와 섬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요번에 5년 지난 이후에 이렇게 팀 사역 전도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은 매일 777 기도를 적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13일 날 금요일이죠. 이때 정성 제2교도소, 제 북부 제2교도소 사역하고 돌아오는데 늘뭐한 달에 두번 가던 사역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근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앞에 차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반자율 다 만들고 다 했는데 아, 이 긴급한 상황 같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는데 차가 안 서는 거예요. 아, 이제 가는구나. 아, 끝이구나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차를 몇십 년 몰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차가 안 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두 번의 그 브레이크 밟고 개우 살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와 금요 기도회 때 와서 하나 이렇게 계속 메시지 듣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살려주셨을까? 다음 주일날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살려주셨을까? 많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는 종갓집에 막내 아들입니다만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을 세지 않고 단기소를 가게 되어서 많이 설레기도 했던 이번 단기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서 이번 단기선교의 목적은 예배 시스템 구축과 현장 시스템 구축이라는 지금 타이틀을 가지고 또한 팀 사역 전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테 섬과 사마리아 섬은 사마르 섬은 합쳐서 한 400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르 섬은 지금도 반군이 있어서 들어가기에는 보안과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처음은 저기도 들어갈 생각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레이테 섬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마지막 날 나올 때 한 명 서로 만났는데 서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이 여기 왔을까 하면서 놀라는 또 현장이었습니다. 예, 다음. 첫날 우리 세부에서 1박하고 다음날 이제 국내 비행기를 타고 레이트 발견하게 됐습니다. 레이트 사역은 니자 전도인이 이미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었고 또 이제 미리 만나서 팀 사역했고 이제 그 관계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이 가둘루산 초등학교였습니다. 원래 교사 선생님 한 분 만나기로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교사와 학부모 전체 대상으로 뭐 교장 훈시 이름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빨간색 입은 뭐 분이 저쪽 분들이 주임 교사 선생님인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다 같이 중보옥 기도도 하게 되었고 영접도 하시고 많은 힘이 된다고 감사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바란다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리자와 연결돼 전도에 연결돼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가바쿤카 고등학교의 리자 전도인 지인의 추천으로 여기도 맹 리자 이름이 똑같은 리자 저 계시는데 선생님이 이름이 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지혜롭게 또 다른 리자 이렇게 이름을 저희들이 지어서 또 다른 니자 선생님이 소개로 또 이 학교에 고등학교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니자 전도인이 직접 전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애들이 참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마치고 오니까 뭐 저희들이 아이돌 한국에서 아이돌이 온 것처럼 학교 전체 애들이 다 뭐 환호를 지르고 나와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진짜 이거 무슨 연예인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맞아주신 거라 감사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까 말했던 또 다른 니자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저녁에 저희 숙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였습니다. 목사로 3년간 사역하다가 또 이런 사건에서 학교 이제 선생님으로 사역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계셨고 또 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찾아와서 또 팀 사역을 하고 또 많은 또 힘을 받았습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여기는 또 리자 친구이기도 한데 크리스틴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도 팀 사역을 하고 영접을 하시게 되었고 또한 또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여기는 엘비라는 우리 리자 진도인 친구인데 필리핀에는 발롱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롱가이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장 격이 되는데 그 이장들의 총 리더. 그럼 지금 말로 하면 면장이나 아니면 이장 협의회 회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만나서 또 이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고 만나서 팀 사역도 하고 또 답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을 원래 변호사님 사역하고 점심 먹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는 차를 이동하는 중에 옆에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이미 와 계셔서 다 안 보이는데 그 엘빈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타게 됐고 이렇게 현장 사역하면서 현장에 모든 리자 전도인 통해서 다 알고 있었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전도문이었고 이분들이 제자고 또 이분들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문들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진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특별히 집회할 생각은 없었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그 주변에 또 지인들 만났던 분들을 화요일 저녁과 또 목요일 저녁에 오셔서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필리핀 살릴 유일한 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했고 두 번째 목요일은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기억이 남던 거는 제가 영어를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다 포럼하시는데 그 목사님들이고 네 분의 목사님도 오셨고 많은 사역자들이 오셨는데 지저스 이즈 크라이스트인가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답을 내시고
또 힘을 얻는 모습 보면서 진짜 예수 그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영어도 안 되고 타갈로그도 안 되고 이갈로그도 안 되고 뭐 언어도 안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다 나가서 영어로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리자 전도인과 목사님 또 사모님 뭐 레원이 유원이 다 이렇게 사역 뭐 저희 아들도 사역 이렇게 떴긴 하는데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사진만 보시면 사진에 제 사진이 없습니다. 제가 다 찍었기 때문에 사진만 찍고 영상만 찍고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눈이 떠지니까 늘 기도를 하던 게 강단 말씀과 또 우리 하나교회에서 오는 새벽 기도 말씀이 정말 이 현장에 필요하구나. 내가 할 거는 이 기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일어나니까 아침에 현장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했던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단 말씀에 주셨던 것처럼 레이테섬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임하소서. 내가 이 섬을 치유하며 곤쳐 낫게 하고 레이테섬을 치유하시고 곤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레이테섬에 나타나게 하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며 또 그 아침에 산책하며 보며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단기 순교였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남을 거의 한 2, 3일 동안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확정되는 이제 만남 이후에 현장 시스템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조장으로 크리스틴 또 사역자로 레아 성도가 세워졌습니다. 약 잠깐 딴 얘기지만 저 리자 전도인 옆에 서영이가 있는데 제가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그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옆에서 서영이가 뭐 장로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영어도 통역해주고 따갈로그도 필리핀은 언어가 섬이 7층계이기 때문에 언어가 엄청 많아요. 따갈로그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것을 언어인데 그것도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벌써 7살 랩런트가 영어와 따갈로그 뭐 다 거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유년부에 올라오면 통역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유년부에 통역을 시켜서 필리핀으로 영상을 보내 예배를 보내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다음. 현장 시스템인데 교사 다락방입니다. 리자 또 다른 리자 선생님을 이 조장 세워지고 또 사역자 레아 성도 되고 그의 시스템들이 학교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만날 이렇게 복음도 이곳을 통해 리자 선생님 통해서 16 그 옆에 학교에 또 연결돼서 16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왔고 또 이제 리자 선생님 학교에 옛날에는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 학교 못 오는 애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겠다고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아마 레아와 통해서 그 시스템들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자입니다. 랩런드 다락방입니다. 도장으로 알렉스 또 대학 3학년이고요. 리자 전도인 조카입니다. 사역자로 레아가 세워졌습니다. 네, 다음. 아까 말했던 엘빈입니다. 동사무소 지역 다락방의 조장은 엘비, 사역자는 레아가 세워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장으로 세워지고 또 이제 현지 사역자로 레아를 세워서 그곳에 가서 조장을 통해서 다락방이 진행되어지고 저희들 생각엔 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리자 전도인이 한 단기가 아니라 중기로 한 3개월 1년에 3개월씩 또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군대 훈련 받고 또 3개월 갔다가 그렇게 해서 중기적인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홍명식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결해서 저희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워지면 훗날에 영원히 기억될 우리 하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잡고 또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들 갈 때 생각했던 한 가지 시스템 예배 시스템을 기도했는데 그분이 가게 된 중직자의 두 가정의 헌신으로 43인치 예배 드릴 수 있는 TV와 4K입니다. 4K와 또 헌금함 또 메시지를 적을 수 있도록 화이트 보드를 사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놓고 아마 설치지 사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헌신으로 또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사마르 섬입니다. 원래 계획은 가려고 했으나 그쪽 현장에 준비가 덜 돼서 사람과 여러 또 보안 문제 때문에 안 가려고 하다가 비행기 시간이 좀 한 시간 정도 남아서
그럼 가보자 해서 발만 찍 도장만 찍자 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가서 다리 건너는데 보통 고초가 있는데 저기는 총 네 명이 뭐 총 들고 있더라고요. 총 들고 있고 진짜 다리 건너부터 분위기가 참 심각하던데 거기 가서 이제 발도장 찍고 저기 보시다시피 저게 사마르 보구마 첫발 걸음 기념인데 요니가 저기 여기 망고 나무 잎입니다. 망고 나무 잎을 따서 기념으로 가지고 가겠다 하지만 집에서 저렇게 썼더라고요. 사마르 섬에 처음 전도자의 발걸음이 닿은 겁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단 보고 드리고 영상 금방 필리핀에서 영상이 날라와서 예상이 없던 건데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He's the one who makes me smile. Day by day, my superhero, you're my star, my best friend. Jesus, you're my superhero, you're my star, my best friend. Yeah, yeah. Yeah, yeah, yeah. 예, 감사합니다. 그 조장소에서 예배 드렸던 장소인데 저기가 이제 TV를 설치하고 금방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단기 선교 따라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레이테 섬에 보내어 레이테 섬을 건치시고 이엄에서 도우시도다 이 말씀 받으면서 선교지를 보면서 말씀이 들리는데 선교지 연결되는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옛날에 그냥 주를 강단 내게 은혜 되는 말씀만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지를 보며 거기와 연결된 말씀을 찾게 되어서 또한 감사하고 레이테 섬에 이 말씀을 보내사 그곳이 치유되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라가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깊은 기도와 또 기도를 통해서 팀사역 전도를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리아 전도인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이번 단기 선교가 훗날에 기억될 하나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고 또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